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그 대소문자를 구분해서 쓴다는 그 변수, 베리어블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변수는 다 알다시피 우리가 뭐 일반적으로 C나 자바스크립트에서 다 배워봐서 알 거예요. 변수라는 게 무슨 개념인지. 변수는 보통 대부분의 거의 모든 프로그래밍 랭귀지에서 지원되는 어떤 정보를 저장하기 위한 컨테이너 또는 그릇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그 PHP에서도 이런 변수를 쓸수 있게 해주는데 한번 이그잼플 한번 보면서 우리가 차근차근 볼까요? 지금 보면은 왼쪽 소스 코드에서 자, 항상 그 PHP의 가장 그 기본적인 형태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봤듯이 일단은 PHP의 결과물은 HTML로 받아낼 거기 때문에 그 HTML 구조를 먼저 이렇게 써주는 게 좋아요. 항상. doc type html, html slash html, body slash body. 그리고 요 body 안에 내용물로 우리가 php라는 스크립트 언어를 써서 다이나믹한 내용으로 만들어 줄 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 사이에도 어떤 의미의 html 파일의 내용물이 들어가게 돼 있는 거예요. 요번에는 변수를 쓰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보세요. $x. 그러니까 x라는 변수에다가 뭐를 넣고 있어요? O라는 숫자를 넣고 있고요. $y6, 6이라는 숫자 넣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당연히 이런 아주 기초적인 수학적인 그 연산이니까 우리가 잘알수 있죠. $x 더하기 $y는 5 더하기 6이겠죠. 그러니까 $g 값에 넣었어요, 이걸. 그러니까 $g는 11이어야 되고 echo 한 다음에 그 변수 값을 출력해라 했더니 뭐가 나와요? 11. 당연히 우리 예상대로 나오죠. 이런 식으로 변수가 활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수 쓰는 건그 PHP에서는 의외로 쉬워요. 왜냐하면 조금 뒤에 또 나올 텐데 아주 그 어떤 규칙이 단순하기 때문에 그냥 equal sign만 쓰면은 변수 값이 변수에 저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수학 대수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x를 5로 놓고 y에다가 6을 넣고 그걸 더하면 또 다른 변수에 넣는 것처럼 우리가 그 소위 PHP에서도 이 변수를 활용해서 모든 값들을 넣고 그걸 가지고 연산할 수 있고요. 그때 사용하는 문자들을 우리는 변수라고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variable이죠. 일반적인 수학 공식에서 여기 보면은 변수에다가 숫자를 넣을 수만 있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변수에다가 수식을 넣기도 하잖아요. 그죠? g는 x 플러스 y다라고. 그런 식으로 똑같이 식을 담아 넣을 수도 있습니다. PHP에서도요. 마찬가지로 아까 봤던 example이 바로 그거죠. 근데 그 변수의 이름은요. 반드시 짧게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기 위해서 x, y, g 이렇게 한 것뿐이고요. 여러분이 원하면 얼마든지 긴 이름을 가져도 됩니다. age, car name, total volume, 뭐 밑줄 underscore 밑줄도 변수 이름의 일부분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근데 PHP에서 변수를 쓸때좀 규칙이 있어요, 사실은. 아무거나 다쓸수 있진 않아요. 요거는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달러로 시작합니다. 요거는 대충 이제 알겠죠? 그리고 변수 이름은 시작은요, 문자로 시작하거나 또는 밑줄로 시작할 수 있어요. 요 밑줄도 문자예요, 일종의. 밑줄 문자로 시작해도 돼요. 근데 주의할 점.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숫자로 시작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age 앞에 뭐 3, age 이런 변수 이름은 허용이 안 돼요. 그리고 영문자와 숫자와 밑줄은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사용할 수는 있는데 뭐만 주의하면 되냐? 첫 번째 글자로만 안 쓰면 돼요, 숫자를. 나머지 다. 그 다음에 굉장히 쉽죠.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대소문자 다 구분합니다. 변수는. 그러니까 이렇게 달러 소문자 y랑 달러 대문자 y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예요. PHP 변수는 대소문자를 구분한다. case sensitive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를 하죠, 영어로는요. 그러니까 case sensitive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PHP 변수의 생성은 어떻게 하느냐? 선언은 어떻게 하느냐? 자, 그런데 사실은 PHP는 변수 선언을 하는 방법이 따로 있지를 않아요, 사실은. 우리가 보통 변수를 만들고 변수에다가 값을 넣고 이런 순차적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반적인 그 프로그램들은 그래요. 왜냐하면 integer x, 뭐 c에서 그렇게 하죠. float y 한 다음에 x에다가 10 넣고
y에다가 1.3 넣고 막 이러잖아요. 그 얘기는 그 과정을 이렇게 분리해서 하는데 PHP에서는 변수를 선언하는 방법이 없어요. 그냥 할당만 해요. 그냥 만들면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txt 값을 넣을 값이 있을 경우에만 그냥 쓰는 겁니다. 이렇게 x는 5, y는 10.5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그러니까 변수 선언을 따로 하질 않고요. 그냥 설정과 함께 assign을 한꺼번에 합니다. 그게 PHP의 특징인데 보세요. 그러니까 txt에다가 hello world 넣고 x에다가 5 넣고 y에다가 10.5를 넣었어요. 그런 다음에 echo라는 아까 배운 명령을 써서 그 변수의 값을 하나씩 불러와 봤어요. 그랬더니 제대로 다 불려지죠. 즉 이런 식으로 할당한다라는 거, 그걸 잘 기억하시고요. 지금 요 위에 문장에서 우리가 그 봤던 example은요, 변수 txt에다가는 hello world를 넣고 x에다가 5 넣고 y에다가 10.5를 넣었죠. 자, 그리고 주의할 점 하나. 지금 보면 hello world라는 문자열을 넣었잖아요. 문자열을 넣을 때는 이렇게 따옴표 quotation mark를 반드시 해주는 거,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은 뭐 문자열 아니면 숫자겠죠, 그죠? 숫자는 그냥 숫자를 써주면 됩니다. 특히 PHP의 이게 장점 중에 하나인데 아주 루즈해요. 그러니까 느슨한 형식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막 그런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변수를 설정할 때 그 변수에다가 어떤 데이터를 저장할지를 PHP에게 말해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으면 돼요. txt에다 나 문자열 넣을래 하고 그냥 문자열 넣으면 되고요. 숫자 넣을래 숫자 넣으면 되고요. 숫자 중에서도 나 실수를 넣어야지 실수 넣으면 돼요. 그냥 이거는 실수입니다. 이거는 인티저입니다. 이거는 문자열입니다. 일일이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편하죠, 그죠? 뭘 해도 되는 거예요. 즉 PHP는요, 알아서 자동적으로 그 값에 따라서 정확한 데이터 형식으로 변수를 지가 내부적으로 고쳐서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참 좋죠. 근데 요거는 다른 것들과 좀 유의해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C나 C++나 Java 얘네들은 다 변수 앞에 int, float, string 다 써줘야 돼요. 그런데 얘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게 훨씬 편하죠. 그게 바로 아주 루즈한 형식이다. 그게 장점이기도 합니다. 자, 변수에 있어서는요, 범위도 참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이 내용을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HP 안에서는요, 변수를 스크립트 어디에도 선언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그 변수가 참조될 수도 있고 참조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 범위를 우리가 스코프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요 변수는 요 범위 안에서만 사용되고 요 변수는 이 범위 바깥에서만 사용되고 뭐 등등 그런 그 범위, 변수가 사용될 수 있는 스코프 또는 범위라고 부르는 것이 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로컬 스코프가 있고요. 글로벌 스코프가 있고요. 스태틱 스코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컬은 국지적인 거죠. 아주 요 안에서만 사용되는 거죠. 글로벌은 뭐예요? 범용적인 거죠. 여기저기서 다 쓸 수 있는 거고. 스태틱은 뭐냐면 계속 유지가 된다는 뜻입니다. 스테릭이라는 거는 어떻게 어딘가에 붙어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유지되는 그런 건데 무엇인지 예제를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단 로컬과 글로벌 스코프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보통 로컬 스코프는 그 지역 범위, 아, 그냥 로컬로 썼네요, 저는. 그리고 그 글로벌은 전역 범위,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번역을 해서 쓰는데 보통 어떤 함수를 만들어서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는 거는 전역 범위, 글로벌이고요. 얘는 함수 바깥에서만 접근할 수 있어요. 함수 바깥에 선언된 건, 함수 안에 있는 건 함수 안에서만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로컬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자, 지금 보면 로컬 범위하고 전역 범위 변수 둘 다 실험하는 건데요. 실험을 하기 전에 그 소스 코드를 차근차근 한번 먼저 봅시다. 아직은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PHP 코드니까요. 자, 항상 PHP는 어떻게 시작한다 그랬죠? 괄호 열고 물음표 PHP, 그리고 끝날 때는 물음표 괄호 닫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PHP 소스 코드인 거예요. 첫 번째 줄을 볼까요? 자, 우리가 배운 내용들이에요. 다 x라는 변수에 5를 넣을 때 어떻게 해요? $x는 5, 그리고 끝날 때는 항상 세마이콜론 해주라 그랬죠. 그리고 이 뒤에 더블 슬래시는 뭐예요? 주성문이에요. 코멘트문 설명하는 거예요. 아, 얘는 글로벌 스코프예요. 무슨 말이냐면 PHP 코드 안에다가 function 하고서 함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C를 다 배웠기 때문에 다 알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이런 게 있죠. 함수를 만들어 쓸 수 있어요. function 한 다음에 my test 가로 열고 닫고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즉 알다시피 이게 함수 이름일 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 안에 있는 요 내용이 실행되는 거죠. 우리가 my test라는 걸 호출했을 경우에. 그런데 어쨌든 $x는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쓸 수가 없어요. 볼까요? 그래서 얘가 $y는 10 하고서 함수 안에 10이라는 숫자를 y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서 echo로 어쩌고저쩌고 쓰고 나서 또 어쩌고저쩌고 쓴 다음에 $x를 한번 프린트 해봤어요. 그런데 뭐가 나오겠어요? 값이 안 나오겠죠, 얘는. 왜냐하면 몰라요. 바깥에 있는 거라서 $x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은. 함수 안에서는. 그런데 $y는 알겠죠. $y는 10이니까 바로 다음 문장이 실행시키는 문장이죠. myTest라는 함수를 호출하고 있어요, 얘가. 그러니까 얘를 가져올 텐데 쭉 써지는데 얘는 텅 비어있고 얘는 10이라는 숫자가 출력이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예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 문장은 뭘까요? echo 문장을 쭉 출력하고 variable x is $x. $x가 뭔지는 얘는 알까요? 당연히 알죠. 왜냐하면 함수 바깥에 선언되어 있고 얘는 바깥에 있는 애니까 얘를 알아먹어요. 아, 저 앞에서 선언했지 하고 가져다가 5를 씁니다. 그런데 $y를 쓰라 그랬는데 얘가 뭔지를 몰라요. 왜냐하면 이 바깥에서는 이 안에 거를 또 가져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로컬 범위라고 부르는 거고, 그러니까 함수 안에 있는 게 로컬 스코프고요. 함수 바깥에 있는 거는 글로벌 스코프라고 부릅니다. 실제로 한번 볼까요? 실행을 해보니까 앞에서 본 소스 코드가 다시 여기에 빨강색으로 그 바디 안에 이렇게 PHP 코드가 들어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요. 자, 오른쪽에 보면은 X값이 실행이 안 됐죠, 그죠? 왜냐하면은 모르니까 함수 안에서는. 근데 두 번째 줄에는 바깥에 있는 X값이 오히려 실행되고 Y를 모른다고 지금 얘기를 하죠. 바로 그게 로컬 스코프와 글로벌 스코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지금 설명한 내용들이 다시 한번 그냥 정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위 예에서는 두 변수 X하고 Y를 사용해 본 건데 X는 글로벌 변수고요. Y는 로컬 변수이기 때문에 Y는 함수 안에서만, 그리고 X는 함수 바깥에서만 참조할 수 있다, 들여다볼 수 있다 라는 거를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 놓은 것 뿐입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지역 변수는요, 로컬 베리어블은요, 그것이 선언된 함수에서만 인식되기 때문에 서로 다른 함수에서 같은 이름의 지역 변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즉, 제가 myTe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여기다 y라는 변수를 썼죠. 또 다른 yourTest라는 함수를 만들어서 쓸 때 거기다가 y라는 걸 또 써도 될까요? 된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커뮤니케이션 안 해요, 지네끼리. 그러니까 전혀 상관없이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전역 변수와 지역 변수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서로 교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있어요. 그게 바로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됩니다. 글로벌이라는 거는 키워드인데, 그러니까 키워드는 PHP에서 사용하는 명령어라고 보시면 돼요. 글로벌이라는 명령어가 있다는 얘기인데 얘는 뭐냐면 함수 내부에서 전역 변수를 접근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소스 코드 볼까요? X에다가 5를 넣었어요. Y에다가 10을 넣었어요. myTest라는 함수에서 글로벌 $x, $y라고 하면은 나는 $x, $y 글로벌 스코프로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걸 가져와서 쓰겠다는 뜻이에요. 그죠? 전체에서 다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뭐냐면 $y는 $x, $y를 더한 것과 똑같다니까 5하고 10을 더한 거를 y에다가 넣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값이 y가 뭐가 되겠어요? 15가 되겠죠. 한번 이거를 실행한 다음에 $y를 출력을 해보니까 우리 예상대로 15가 출력이 돼요. 그 얘기는 뭐예요? 만약에 글로벌이라는 걸 안 쓰면 값이 뭐가 될까요? 퀴즈.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글로벌이라는 걸 안 썼어요, 제가. 그럼 무슨 값이 출력될 것 같아요? 10이 나오죠. 왜냐하면 이 함수 안에서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바깥에 있는 건 원래 10이었으니까 그냥 10이 출력될 뿐이에요. 바깥에서는. 그죠? 그런 식의 글로벌 키워드를 사용했을 때는 그 영향을 줄 수 있다. 이걸 기억하시면 좋고요. 글로벌이라는 키워드를 써도 되지만 또 다른 방법이 하나 더 제공되고 있는데 PHP 안에서는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어레이가 몇 개 있어요. 그게 바로 globals라는 array가 변수 이름으로 나오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외부에 우리가 함수 입장에서 보면은요 함수 바깥에 무언가가 선언되어 있겠죠. 프로그램 짜다 보면 변수를 쓰니까 항상. 근데 그거를 직접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다른 방법을 제공해줘요. globals라는 대문자로 쓴 이거는 array예요. array 배열 배열 형태의 변수를 하나 제공해줘서 그냥 걔를 갖다가 써도 되게 해줘요. 그런데 이 배열에서 인덱스 그에다가 우리가 쓰고자 하는 변수 이름만 지정을 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이게 허용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만 보면은 이제 그 무엇을 말하는지 이제 이해가 될 거예요. 자 여기까지는 아까랑 똑같은 얘기죠. x에다가 5를 넣고 y에다가 10을 넣어요. 근데 myTest라는 함수에서는 x하고 요 y 변수 값을 쓰고 싶은데 직접 쓰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죠. globals라는 대문자로 된 이거는 그 일종의 키워드 같은 거예요. 항상 우리가 선언 안 해도 항상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에 x라는 변수가 갖고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뜻이에요. 그게 바로 누구겠어요? 5라는 숫자겠죠. 마찬가지로 globals의 y라는 인덱스에 있는 값을 가져오라는 뜻이고 globals의 y라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변수에다가 그걸 다시 저장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과는 앞에서 봤던 거랑 똑같이 15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globals라는 변수가 우리가 그 설정돼서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는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일종의 전역 변수들, global variable들을 저장하는 자동 생성 배열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면 우리가 global이라는 키워드를 안 쓰고도 직접 여기에 접근할 수 있겠죠. 변수의 유효 스코프에 관해서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로컬과 글로벌 얘기를 했어요. 사실 로컬하고 글로벌은 우리가 굳이 키워드로 쓰는 게 아니라 개념인데 스태틱이라는 키워드가 또 하나가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스태틱은 뭐냐면 딱 붙어있다는 뜻이거든요. 항상 유지된다는 뜻이에요. 스태틱 키워드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함수를 실행하고 나면요 그 함수 안에 선언됐던 변수와 그 변수 값들은 다 지워져요. 한번 쓰고 나면. 그런데 어떨 때는 그걸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경우가 있거든요. 지역 변수가 지워지지 않기를 원하는 경우, 거기다가 또 다른 걸 해보고 싶은 경우, 그때 쓰는 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변수 앞에 쓰면 됩니다. 자, 이런 거예요. myTest라는 함수가 있는데 x라는 변수에 0을 넣었어요. 그런데 얘를 static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얘는 값을 항상 유지하고 있어라 라고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echo x 하면 지금 뭐가 나와요? 처음에 아직 부르짖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호출되기 전인데 어쨌든 호출되면 요 값이 여기다가 전달돼서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에서도 많이 쓰고 자바스크립트에서도 아는 auto increment 연산자를 썼죠. 플러스 플러스 그러면 x에다가 2를 더해서 거기다가 다시 저장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걸 한번 처음에 실행하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0이 출력되고 얘는 값이 1로 바뀌어 있어야겠죠. 그런데 또 실행을 했어요. 그럼 뭐예요? 1이니까 1로 출력되고 또 증가시켜요. 또 한번 하면 2가 출력되고 3으로 증가시키겠죠. 근데 스테릭이라고 안 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항상 0, 0, 0 매번 제가 세팅해서 다시 쓰는 거기 때문에 볼까요? 여기서는 똑같은 앞에 그 코드에다가 우리가 myTest를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불렀네요. 그러니까 처음엔 0이었다가 1이었다가 2였다가 3이었다가 4까지 출력하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x라는 변수를 static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함수가 호출될 때마다 함수가 이전에 호출되었을 때 변수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여전히 가지고 있게 되는 그러한 특성을 부여할 때 static이라는 키워드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근데 얘를 그 static이라고 해서 뭐 달라지는 거는 그거 하나뿐이고요. x를 외부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still 그 local 범위입니다.
그 안에서만 쓸 수 있는 변수인 거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